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오늘도 해피데이 다육을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1탄에서 다육을 구입한 것을 언박싱을 했고 2탄에서는 제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게 지금 이 간도리스 철화가 제일 큰데 이 화분 중에서도 좀 큰 화분을 골라볼까요? 이거는 임시 화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화분을 10개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화분을 구우려고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거에다가 일단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도리스 철화를 여기다 심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엘콘 철화인데 엘콘 철화는 여기다 심어볼까요? 엘콘 철화 여기다 심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집시금인데요. 집시금도 집시금을 여기다가 심어보고 싶군요. 집시금. 그 다음에 요거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인데 이 트럼펫 핑키는 여기다가 심어볼까요? 여기다? 쏙 들어가네요. 트럼펫 핑키. 자, 그 다음 트럼펫 핑키는 여기다가 심어볼까요? 너무 큰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이거는 이름이 골든 글로우 꿈인데 좀 작은 거에다 심고 싶네요. 골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입니다. 골든 글로우고 요거는 왕비 내신금. 좀 큰가요? 왕비 내신금. 자, 여기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 내신금. 자, 그러면 일렬로 줄 맞춰 있고 여기 국장옥을 여기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서비스 같아요. 자, 이거는 무엇일지 모르지만 요것도 리톱스인가 코노 종인데 코노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는 브루게리니까 심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자랄 때까지 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제일 큰 간도리스 철화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림마사. 작으면은 중립이나 소립을 바닥에 까는 게 좋겠고요. 크면은 대립을 제가 이용해서 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림마사를 먼저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흙을 분갈이용 흙을 깔고 그 다음 분갈이용 흙을 뿌리를 잘 내려준 다음에 뿌리가 정리가 다 됐으니까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간도리스도 붉게 물들어서 예쁜데 철화는 거기다가 모양까지 특이해서 더 멋지군요. 자, 어디가 앞이 되면 좋을지. 자, 이쪽이 더 멋있는가요? 자, 이거는 지금 전에는 풀분에다 잘 안 심었는데 요새는 풀분을 잘 이용을 합니다. 자, 풀분에다 일단 심어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화분을 소형 화분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화분에다가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분이 다 만들어진 후에 이렇게 1월달쯤 될 것 같군요. 자, 요 다육을 잡고 화분을 잡고 툭툭툭 쳐주면 흙이 내려가면서 뿌리가 안착이 됩니다. 자, 요거는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자, 화분하고 철화하고 거의 크기나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풀분 무난하죠. 쉽게. 자, 그 다음 요거는 엘콘이라고 창 종류인데 엘콘 창입니다. 엘콘 철화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심을 때 깔망을 깔겠지만 오늘은 이걸 먼저 뿌리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넣고 흙을 넣으면
뿌리가 아래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을 넣은 다음에 뿌리를 넣는 거는 뿌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지 않고 흙을 먼저 넣은 다음에 다육을 잡고 툭툭툭 쳐줍니다. 그 다음에 마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약간 젖어있는 관계로 제가 물은 며칠, 3-4일 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 정리가 다 돼 있고 흙도 약간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3-4일 후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콘 철화. 요즘 핫한 창의 철화입니다. 자, 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자, 요거는 집시. 제가 집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 자구도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 더 나오네요. 자, 이 집시 금이라 색깔도 약간 핑크와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상당히 예쁘군요. 자, 여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소림 마사를 먼저 깔고 흙을 넉넉하게, 이건 뿌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흙을 먼저 넣고, 자, 지금부터 뿌리를 흙이 서서히 감싸 안으며 묻힐 수 있도록 흙을 둘러줍니다. 위에서 보는 다육의 모습이 핑크가 돌고 다양한 색깔을 띠면서 참 멋있네요. 자, 집시. 집시금입니다. 저는 집시는 군생이 있는데 집시금은 처음 갖는 그러한 다육입니다. 자, 집시금. 집시금입니다. 세 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빵빠레. 빵빠레가 아니라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보낸 것 같아요. 정리를 이렇게 깨끗이 해서 보낸 것도 처음이네요. 제가 뿌리 얘기는 안 했는데. 정리를 원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몸살을 앓는다 생각해서 제가 뿌리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정말 트럼펫처럼 생겼습니다. 트럼펫 핑키 완성. 자, 멋있죠? 여기 또 빨간색으로 물이 들으면 더 멋있습니다. 자, 이거는 왕비 뇌신금. 자, 왕비 뇌신금. 이름도 특이하네요. 자, 흙을 넣고, 소림 마사를 넣고, 흙을 넣고, 뿌리를 워낙 깨끗하게 정리를 해와서, 여기서 좀 오래 있어도 될 것 같군요. 화분이 너무 크면. 그런데 이 풀분이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이제 흙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소림 마사를 넣어서 뿌리를 지지해주거나 스페인 방지를 예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비 레이싱크. 특이하죠? 자, 그 다음 골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 금입니다. 번호표도 아직 안 뜯네요. 골든 글로우 금. 자, 소림 마사를 넣고. 이거는 빨망을 좀 깔아야 되겠는데요. 왜냐.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어요.
새거는 조금 큰 깔망을 좀 찾아서 큰 깔망을 찾아서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밑에가 너무 많이 파져있네요. 시행착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깔망을 깔고 밑에가 너무 구멍이 커서 깔망을 큰 걸 깔아봤습니다. 그다음 소림 마사를 깔겠습니다. 소림 마사를 깔고 그다음에 흙을 넣어서 골든 글로우 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글로우 핀. 자, 이 흙이 찼으니 위에다가 소림 마사를 넣어서 물을 젖을 때 흙이 패이지 않도록 소림 마사를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골든 글로우 금입니다. 자, 역시 가장자리가 노란 게 금의 느낌이 나네요. 자, 이거는 국장옥인데, 자, 국장옥.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많이 자라서 좀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장옥은 지금 소형이지만 금방 자라면 늦게 온 것이 또 더 빨리 자라서 처음 산 거를 따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자, 국장옥을 심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리톱스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여러 개가 됐는데 또 리톱스가 물르면 또 가끔 하나씩 죽더라고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국장옥과 브로게리, 없는 브로게리를 구입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장옥 완성해봤습니다. 숨겨졌나요? 자, 뭐 심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요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데 이름을 잘 몰라서 좀 주변에 독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일단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집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알도록 하고, 자,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게 작은 것이 됐던 큰 것이 됐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런 작은 선물도 오고 가는 마음이었죠. 상당히 고맙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는 못해도 자,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코너 같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브로게리. 작지만 나중에 커줄 브로게리. 여기 약간 흙이 더 고운 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고운 흙이 들어가면 이렇게 어린 것들은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고운 흙을 추가로 주입을 해서 더 올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쪽으로 좀 촬영을 해주실래요? 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하나하나만 다시 되짚어보죠. 엘크원 철학.
그리스 철학. 이거는 집시금. 집시금입니다. 자, 이거는 트럼펫 핑키. 트럼펫처럼 생겼다고 해서 트럼펫 핑키. 이건 왕비 내신금. 왕비 내신금. 골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 금. 요거는 국장어. 요거는 이름 모를 코노 선물. 요거는 부르게리. 작지만 미래가 창창한 부르게리입니다. 자, 오늘 이상, 여러 가지, 열 가지가 되겠는데, 심고, 이렇게, 네, 보니까 참 싱싱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길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